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출발! 지금부터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자, 이지선 교수와 함께 지금부터 20점 올리시는 겁니다.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니에요. 단 2주 만에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이거는 제가 임상 실험 결과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던 개인지도반 선생님들이 2주 안에 20점을 올리신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모아서 선생님들 수준에 맞게 각자의 개별화된 수준에 맞게 눈높이 맞춤식으로 지금부터 20점 올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점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20점을 올리신다면 합격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 교수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단 2주 안에 유아임용 수험과의 혁명입니다. 이론 암기와 문제 암기 모든 것을 2주 안에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능합니까? 저는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뿐만 아니고 유치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4시간 버전 음원 파일로 반복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1월부터 8시간 버전으로 암기를 수없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암기장 40회독, 50회독이 너무 쉽습니다. 암기장 안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개강론을 저희는 8시간에 1월부터 암기를 해왔어요. 자, 이제 여름인데 언제 8시간에 또 회독을 하겠습니까? 8시간도 하루가 걸리잖아요. 1월에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4시간이다. 4시간 버전이라면 선생님들 하루에 두 번도 막 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개강론을. 자, 선생님들 세워라, 내워라 한다고 공부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뇌가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를 풀 가동시켜서 초집중해서 4시간 동안에 개강론 전체 1회독 하실 수 있습니다. 지선쌤과 함께라면 왜? 유아교육과 학과장 교수 출신인데다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생님들. 자, 지금부터 지선쌤과 함께 2주 안에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같이 가보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제 유형 그대로 이론도 암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된 이론 암기하면 그런 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사례 중심으로 문제와 엮어서 보시면서 확실하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만 뽑은 문제들을 총정리해서 선생님들 이론 암기와 문제 암기를 다 하신다면 일주일에 10점, 2주에 20점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업은 1대1 대면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과외, 즉 개인 과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인 과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선생님들 눈높이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엔수생 선생님들이시거나 정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용을 많이 알아서 문제를 다 풀어오신다 이러면 문제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첨삭하고 점수 내드리고 공부 방법 도출해주고 각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린다면 그대로 공부하면 제가 그리고 과제도 다 내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완전 나는 생초수야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이론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물론 강의도 진행이 되고요. 인강으로 이제 강의도 다 진행이 되지만 1대1로 또 저를 줌에서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때 나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면 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실력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정말 내가 시험을 붙고 싶지만 붙기에는 많이 부족한 분도 계시고 조금 부족한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모르게 부족하니까 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선생님들은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 반이에요, 이 반은. 그래서 제가 정말 문제를 잘 푸는데 서술식 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급 사고력만 부족하다. 그런 선생님들은 그거에 맞게 지도를 해드리고요. 나는 진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서 만나는 거라면 저는 못 만나겠어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하나하나 내용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떤 수준에 있는 선생님이시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여름에 20점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분은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과목은 자, 일단 전체 이론을 4시간 버전으로
음원 파일을 드립니다. 음원 파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원 파일을 들으시면서 더욱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백지 쓰기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오감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오감을 활용해서 공부하면 정말 기억이 잘 나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써보고 이거를 총동원해서 4시간 버전으로 개강론을 끝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2배속으로 돌렸을 때 이제 4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근데 정상속도로 들으면 많이 졸리시잖아요. 천천히 말하니까. 근데 2배속으로 빨리빨리 들으시면은 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4시간에 이래도 그러니까 모르면 어때요? 몰라도 계속 들으면은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잘 몰라도 많이 듣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돌리고 많이 듣는 게 건지는 거예요. 천천히 공부하셔서 맨날 개론만 보다가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빨리 4시간 정도는 꾹 참고 들으실 수 있잖아요. 듣다 보면 알아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거의 막 나는 합격점 아니면 예전에 최불합을 했지 1차 붙은 적도 있어 이런 선생님들도 한번 훑어보셔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 드리기는 부담이 되신다면 바로 4시간 버전입니다. 자, 요 버전으로 누구에게나 다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고급 사고력 적중 문제 이거를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현장 응용하는 문제, 서술식 문제. 이거 엑기스만 뽑아서 정말 시험에 이거 출제돼! 이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우리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 막 우리가 이제 사실 이지선 요양에서 5차 문제를 푸는데 사실 5차 문제는 조금 마음먹고 저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쫙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가능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이지선 교수 문제 좋은 건 내가 알아. 그런데 5차 문제 언제 다 풀지 그런 선생님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수강생 선생님들도 요 문제만은 난 정리하겠다. 그리고 4시간 버전으로 암기하면서 나 20점 올릴 거야. 다 환영이에요. 이 개인지도반은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 환영이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지 않는 선생님도 정말 환영입니다. 자, 어떤 선생님에게든지 맞추어져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정말로 풀어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사항 이런 걸 다 한눈에 암기하실 수 있게끔 서답식 백지쓰기 암기 자료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답식 백지쓰기입니다. 저희는 백지쓰기를 한 3줄에서 5줄 정도로 요약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드리면 주요 내용들을 지금은 못 쓸지라도 쭉 회독을 돌리시면 분량이 적을 거 아니에요? 쭉 회독을 돌리시면 와 정말 답안지에 써야 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철저하게 암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백지쓰기 자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급 사고력, 진짜 실전 문제 정말 많이 풀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백지쓰기 형태로 답안을 서술할 수 있게 요약해놓은 자료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출제 문제 유형을 그대로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개인 과외를 하시는데 이때는 선생님들 수준에 맞게 정말 잘 모르는 분은 내용 설명 다 해드릴거고요. 나는 다 되는데 종합적 사고력 문제, 서술, 어려운 문제, 문제 파악하고 답 쓰는게 안돼 이런 분들은 그거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각자의 수준에 맞게 실력 20점 향상 이게 가능한 반이 바로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이 반입니다. 자,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요 반은 집중 강의는 총 4회로 이루어집니다. 집중 강의 총 4회에 개인 과외는 3번 진행이 됩니다. 자, 개론은 개인 과외가 없고요. 여기 강론 여기서 개인 과외 3번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 녹화를 하는데 오셔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녹화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매 회차별 사례 중심 전체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사례 적용 총정리 문제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는 모든 파일 수업에 쓰는 모든 자료들은 전부 다 PDF 파일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 반에서는 특별히 음원 파일까지 4시간 1회독 버전 음원 파일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4시간 동안의 개강론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작년에도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4시간 음원 파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암기용 백지 쓰기 이런 내용들도 추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반은요. 무엇보다 대학교 수준이 직접 모여서 작성한 문제 해설입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모여서 문제도 만들고 해설도 모범답안도 다 작성했습니다. 자, 이 반은 개인 지도 일정은 저하고 따로 만나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소수 정예로 철저하게 관리되는 반이니만큼 꼭 오셔서 정말 20점 2주 안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반에서는 자, 이런 반을 듣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의 합격 수기도 간략하게 올려두었어요. 저희 카페에 가면 정말 더 이제 원문 전체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선생님도 보시면 2024 정단임 일병행 유아임용 합격하신 선생님이에요. 평가원 지역 합격생입니다. 자, 시기별 공부계 5월부터 이제 저랑 만나서 연락이 닿아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고요. 자, 처음에 이제 개강론 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특별히 이 선생님은 6월달, 이 지금 한 요 여름 시즌에 저를 믿고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정서적인 지원도 나는 공부 못해서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시 마인드셋도 하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숙제, 개인지도반 숙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바쁜 행사, 야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합격하신, 물론 다른 수기들도 있지만 이 수기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저와 함께 하신다면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지선쌤과 함께하는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4시간 1회독 버전 음원 파일도 드리고 고급 사고력 적중 문제까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요 반의 개강일은 언제냐 하면 자 8월달에 이제 8월 8일 날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8월 9일 정도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요 반에 오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20점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선 교수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지선 교수가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메일 보내셔도 제가 답장 다 해드리고 있고요. 이명훈 좋은 거야. 이명굿네이버.com이고요. 자, 요 이메일 보내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 요거를 다 검색하시면은 요 이제 QR코드 요거 찍고 유튜브 바로 가기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다음 카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다 이지선의 유아이명 플러스 검색하시면 이지선이 다 저하고 정말 직접 교류하실 수 있고, 요 유튜브 바로 가기 요 QR코드 찍어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많은 영상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이지선과 함께 올 여름에 20점 올리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점 올리기 프로젝트 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